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아 경제입니다. 7월 22일 부동산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그 비도 많이 오고 장마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뭐 임장 활동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임장 활동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시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치 그 임장을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소식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양 사업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방향들 찾으시려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시장의 동향들. 뭐 제가 이번 주에도 모 지역에 있는 그 조합장님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조합장님한테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월요일 또 이슈들 그리고 좀 짚어봐야 되는 내용들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재건축 사업장들 관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재건축 사업장들 안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보면 뭐 강남권이 되겠죠. 강남권 안에서도 이제 반포동, 신반포 이 지역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반포 2차에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신반포 같은 경우가 가장 뭐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도 평가도 받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그 분담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표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 신반포 2차 재건축 요 내용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요 지역이 이제 신반포 2차인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좌측에 보면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입주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그 반포대교를 건너다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아주 근사하게 완성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펜트하우스는 100억대라고 하니까 엄청난 그 가격으로 형성된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위치한 요 신반포 2차 이 아파트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지금 요 단지의 요 모양도 이렇게들 모양이 이렇게 갖춰져 있거든요. 이쪽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강으로 조망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공사들이 수주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수주 받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좀 경합들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현대건설하고 그 다음에 대우건설 뭐 이쪽으로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는데 현대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는 거 이제 DH라고 아시죠? DH라든지 또 대우건설에서는 서밋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 건설사들이 이제 좀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요즘에 공사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시공사들이 뭐랄까요? 뭐 출혈 수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경쟁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접전을 벌인다라는 거는 사업지가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곳에 있는 곳이 용적률이 199%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100% 정도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이런 그 용적률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그 조합원들이 가져갈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사비 관련돼 가지고 뭐 단가가 좀 급등했다라는 평가들도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보니까 가격의 선을 누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파트가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비슷한 면적으로 가게 되면은 약 한 4억 원 정도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가 분담금을 내는 과정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반포 2차가 향후에 재건축이 된다라면 사실 이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한강하고 맞붙어 있고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레미안 원베일리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곳에 신반포 2차가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아파트가 되면서
또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고 또 랜드마크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도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 규모도 커졌습니다. 1572세대에서 2057세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수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 사용 승인일은 1978년이다 보니까 이제 뭐 재건축할 시기는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거기에 재건축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좀 눈여겨볼 게 지금 현재 최고층이 12층인데 49층으로 올라가게 돼요.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금 35층, 그 다음에 레미앙 원밸리도 35층이거든요. 근데 35층보다도 더 높게 49층으로 지어지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일반 분양 세대가 뭐 이제 485가구가 늘어나긴 하는데 사실 일반 분양분은 225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내놔야 되는 그런 그 임대주택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하면 일반 분양 세대 수가 굉장히 적다. 그래서 향후에 재건축을 했을 때는 상당히 뭐 청약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수백 대 1은 뭐 기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뛰어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남권이라는 거는 더 큰 뭐 경쟁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여기가 2020년도에 여기 이제 1978년이잖아요. 2020년 11월에 조합 설립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2년 6월에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통기획으로 확정이 되면은 이제 정비계획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변경을 해야 되는데 6월 달에 변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 사실 이게 정비계획 접수가 6월 달에 났고 그다음 고시하는데 한 13개월 정도 걸린 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강변하고의 경관 이런 것들하고 향후에 공공보행 통로 그다음 나들목이 추가적으로 신설이 된다라면은 공공성도 일정 부분 확보가 되고 이런 공공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는 그 과정 안에 주택 가격 외적으로 주택에 대한 인지도가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인접한 그런 상황에서 큰 역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그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형광펜 그 커서 잠깐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잠깐 내리면서 화면 제 뭐 단독 화면으로 좀 전환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과정들이 있겠지만 좀 재밌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입찰 경쟁들이 좀 크잖아요. 거기에 지금 좀 유명한 그 설계사가 뛰어들었습니다. 신반포 2차에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대 DH 클래스트를 수주를 했던 것이 현대건설인데 여기 현대건설이 지금 반포주공 1주구, 2주구, 4주구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신반포 2차도 지금 현대건설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설계 회사가 있어요. 투 포잠박 뭐 제가 여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봤는데 프랑스 회사더라고요. 주소가 좀 나와 있고 여기가 1995년도에 시작들을 한 것 같아요. 112개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합작 회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요 보이는 사진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뉴욕에 있는 그 뭐 아주 유명한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센트럴 파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를 설계를 한 곳인데 여기에 있는 분이 이제 설계를 해서 나온 모습이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디올 매장이에요. 크리스찬 디올. 요것도 이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제가 투 포잠박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뭐 첫 번째 페이지 세 번째인가 요 그 설계한 내용들을 조금 앞으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신반포라는 아파트가 상징성을 갖고 있고 뭐 신통기획을 통해서 공공성도 확보를 했고 거기에 있는 경관하고 어떤 흐름 자체를 아주 뭐 그럴싸하게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뭐 어떤
의문 또 과연 뭐 얼마나 멋있게 지어지겠어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봤었던 아파트들, 대한민국의 아파트들을 보면은 뭐 조감도는 정말 그럴싸하게 나왔었는데 그 조감도 대비했을 때 별 볼 일 없다라는 평가들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아파트의 조감도하고 실제로 가서 아파트를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 그래서 이 조감도 가지고 너무 막 홍보를 하고 조금 환상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했어요. 뭐 단지 같은 경우는 위에 아파트에 이제 어떤 인피니티 풀처럼 멋있게 조감도를 했는데 막상 가봤더니 아파트에 그냥 목욕탕 해놓은 것 같다라는 평가들도 있을 정도로 아주 뭐 혹평을 받은 실제 모습하고 조감도하고 혹평을 받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런 뭐 유명 그 설계회사, 세계적인 그 프랑스 설계회사가 들어와서 뉴욕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을 만들었다. 이 아파트 이름이 176인가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뉴욕에 있는 그다음에 디올 이 아파트를 유명한 설계사가 들어선다라는 거는 신반포 2차를 한강변에 있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케팅과 또 어떤 수주에 대한 열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그 뭐 이제 분담금 이게 좀 이슈인 것 같아요. 예. 이 아파트가 이제 조합원들에 대한 이슈가 왜냐면은 전용 68에서 59제곱미터로 가게 된다면 분담금이 한 4억 6천 정도 들어가고 또 79에서 75로 가게 된다라면은 한 5억 4천 정도의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예전만 해도 그 소위 말하는 원 플러스 원을 받았고 또 어떤 큰 평수를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로 갈 수 있었던 시기 그리고 동일평수에서 동일평수 간다면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동일평수에서 면적을 줄여서 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야 추가 분담금을 낮출 수 있고 그 면적을 줄여서 가는 과정 안에서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된다는 건 역시 공사비하고 지금 이 아파트라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저층 아파트에서 중층 시대가 열렸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합원 공사비 보면은 3.3제곱미터 한 평이라고 불리우는 요 평형이 750만 원에서 950만 원까지 높아졌거든요. 일반 분양가 보면은 평당 뭐 한 3.3제곱미터죠. 한 7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랑 비슷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요 그 뭐 분양가 상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분들이 고민들이 커지고 특히나 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공된 이후에 주택가격이 얼마나 오르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런 핵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도 잘해야 되고 아주 명품 아파트가 되지 않는 이상은 완공된 이후에 그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분양가 제일 높다라고 평가받는 곳이 150제곱미터가 펜트하우스인데 이 150제곱미터 정도가 펜트하우스라는 게 조금 뭐 의외긴 하네요. 더 큰 평수 정도 돼줘야 되는데 펜트하우스라면 소위 뭐 100평 가까운 그런 면적이 돼줘야 되는데 뭐 그럼 뭐 한 45제곱미터?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45평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큰 평수 같진 않네요. 전용 면적 지금 현재 135에서 137제곱미터 한 44평 정도 되는데 요 소유주가 가게 되면은 지금 39억 5,8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49평 소유주가 펜트하우스 가려면은 36억 5,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겠죠? 혹시라도 이제 전용 면적이 좀 적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2평짜리 68제곱미터 되는데 요 소유주가 만약에 펜트하우스 받으려고 한다라면 53억 1,400만 원 내야 되니까 뭐 아파트를 이게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새 아파트를 사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재건축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반포 2차에 대한 속도도 나고 어떤 설계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를 하고 용적률도 늘어나고 신통기획을 통해서 49층에
고층 아파트가 탄생되지만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 신반포 2차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